현재 우주에는 30여 대의 무인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비행하면서 지구와 그 주변의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태양계에 대해 가장 최신에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지구를 향해 혜성을 던지다. 1994년 세계는 목성의 충돌하는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혜성이 부딪힌 곳에는 지구 크기만한 거대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천문학자들은 목성이 혜성이나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었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목성이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위험이 닥치기 전에 혜성이나 소행성을 먼저 잡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로 인해 그 생각이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목성이 지구를 지키고 있다는 설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나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목성과 토성이 내 행성계나 지구 궤도에 우주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대한 행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혜성이나 소행성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니 참 신기한 일이죠? 달에 의해 지탱되는 지구. 지구는 자기장에 덮여 있는데 이 자기장이 하전 입자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1000배나 강력한 우주 방사선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컴퓨터나 전자기기 등은 금방 타버리겠죠. 이게 다 지구 중심에서 녹은 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이 회전해준 덕분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이 부분이 회전하는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구의 쇠공이 최종적으로 식어가며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3억 년 동안 쇠공의 온도는 겨우 300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다소 열은 이렇지만 이것은 자기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달이 지구를 돌 때 지구의 핵이 고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조 와트의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의 수수께끼. 어떤 행성이나 항성에도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지구에서는 20만, 30만 년마다 극이 역전되고 있지만 현재는 그 주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는 반대로 그 주기가 매우 빨라서 11년 정도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것은 흑점이나 태양 활동의 주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것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금성, 지구와 목성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 행성이 태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성이 일렬로 정렬하는 것에 관한 연구에서는 행성의 중력이 합쳐지면 조석 효과가 일어나 태양 플라즈마를 당겨 자기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성은 과거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곳인가? 금성은 태양계에서 뒤로 회전하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표면의 온도는 섭씨 460도나 되며 그 무시무시한 온도는 납조차 순식간에 녹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행성 자체는 황산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성도 예전에는 우리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40억 년 전 금성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행성은 물이 전혀 없고 매우 건조한데 이는 모두 태양풍에 의해 야기된 현상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구의 5배나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수소가 금성의 중력을 거슬러 대기 상부로 밀려 올라갔고
결국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토성의 고리. 1600년대 이래 토성 고리의 수와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론상 과거 토성은 지금보다 위성이 더 많았고 그중 몇 개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편에 의해 구름 모양의 물체가 태어났으며 현재의 고리와 62개의 위성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위성이 더 큰 궤도에 던져졌으니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언제 위성 간 충돌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토성 고리가 4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멀리 있는 타이탄과 이아페투스라는 위성을 제외하면 토성의 대부분 위성은 백악기, 즉 공룡시대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 물체에 쌓인 해왕성과 천왕성의 핵.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지구의 900만 배나 기압이 높은 저 먼 가스 행성의 구름 아래를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것은 물론 수학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스펙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성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해왕성과 천왕성이 산소와 탄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수학자들은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 두 행성에서 발생하는 화학 과정에 대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그조틱 폴리머, 유기 플라스틱, 결정 탄산, 그리고 원자 구조가 나치에서 사용된 만자와 비슷해 일명 히틀러산으로 불리는 오르토 탄산이 암석의 내핵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수학의 마법이네요. 명왕성에서 액체로 된 물 발견. 나사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태양계의 아득한 변방에 있는 명왕성에서 기묘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명왕성에 액체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들은 행성 내부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스푸트니크 평원이라 불리는 거대한 크레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명왕성에 두께 300km나 되는 얼음층 아래로 두께 100km에 염분 농도가 30%나 되는 액체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모델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 액체의 바다는 사해의 염분 농도와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명왕성의 바다가 얼어 있다면 행성은 작아지겠지만 반대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과학자들은 핵 부분에 소량의 열을 내기 위한 충분한 방사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성에 존재하는 거대 그랜드 캐년. 금성과 화성은 불과 수백만 년 전만 해도 화산 활동이 활발했지만 수성은 30억, 40억 년 전에 이미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산 활동을 끝낸 수성은 식어가고 쪼그라들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거대한 균열은 그레이트 밸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계곡의 폭은 400km, 길이는 965km로 가파른 경사가 있습니다. 만일 이 그레이트 밸리가 지구에 존재했다면 깊이는 그랜드 캐년의 두 배나 되었을 것이며 워싱턴에서 뉴욕을 지나 한층 더 서쪽에 위치하는 디트로이트까지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바깥 둘레만 해도 4,800km 되는 그레이트 밸리는 멀리서 보면 얼굴에 난 큰 흉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새로운 사실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진보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서 친구와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